만들기. 욕심 없는 세상 만들기? 아 무슨 학원 영어인가 보다. 어? 피아노? 피아노. 신기하다. 그때 피아노 학원 다녔었는데. 피아노 박자 수 먼저 공개합니다. 33글자입니다. 아, 윗줄이 쪼르륵이네. 이 정답 바로 앞에 붙는 가사.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영어 있습니다. 영어가? 하나입니다. 아, 1등의 바스, 키의 바스 보여주세요. 키의 바스에는 영어가 없네요. 그럼 만두기로 끝났는데? 만두기? 만두기. 욕심 없는 세상 만들기? 욕심 없는 세상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만두기! 근데 나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학원을 네. 어떤 학원. 학원은 욕심낸다. 학원에는 맞아요. 무슨 학원 가야 하긴 하지만 이러지 않았어. 나도 학원 가야 하긴. 나도 학원 애가 없었던 것 같아. 학원. 과외 공부와 그 끝부분 중간이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다들 영어를 아무도 모르는. 아, 영어가 없어요. 아,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없어요. 아, 무슨 학원 영어인가 보다.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재미없는 학원이어야지. 그렇지, 맞아. 네, 재미없는 거. 버전스 학원? 어? 피아노? 피아노! 엄마가 어렸을 때 유행이었어요. 이거를 막 시키셔가지고 그 맨날 졸았어요. 그래, 그래. 손등 맞아, 이렇게. 어때요, 피아노? 피아노 너무 좋다. 볼까요? 자, 갑니다. 출세! 과외 공부에 피아노 학원 가야 하긴 하지만 줄리에게 배워봐 욕심 없는 세상 만들기! 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정답이면은 탱구가 우와. 나 오늘 만들기랑 피아노랑 좀 활약 좀 하네요. 뭘 대박. 과연 정답인지. 와. 보여주세요! 맞을 것 같았어. 맞을 것 같았어. 진짜 신기하다. 그때 피아노 학원 다녔었는데. 피아노 만들기 탱고. 탱고의 유년 시절 없었으면 탱고의 유년 시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정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